네, 안녕하세요. 빨간토끼입니다. 선미아 클럽이죠. 네, 가수 선미 맞습니다. 네, 가수 선미 씨라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원더걸스죠. 네, 갑자기 원더걸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선미아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NFT를 만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네, 선미아 클럽은 여성 아티스트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NFT, PFP, 픽처 포 프로파일이죠. 네, 뭐. 네, 프로필 사진이란 뜻인데, 네, 그닥 뜯어보면은, 네,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네, 크레이튼을 기반으로, PFP를 하고, 크레이튼 기반이니까는, 네, 칼카스 지갑이 있어야겠죠, 네. 네, 이런 NFT들을, 네, 민팅을 한다는 거, 민팅이라는 거는 공모주처럼, 뭐, 일정한 금액으로, 돈을 내면은, 바로, 네, 오픈시에 입고를 시켜준다는 내용이고요. 관련 용어나 이런 거는 이전에 영상을 옮겨드렸으니까, NFT 용어 관련해서는, 네,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민팅 D-1일이고, 네, 이게 화이트리스트라고 WL이라 그러는데, 할이라도 그러거든요. 네, 할이라고 그러는데, 민팅을 해서 어떤 그 NFT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반대인데, 여기 그 민팅할 때는 이 화이트리스트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향후 로드맵 같은 게 나왔는데, 뭐, 읽어보면은 팬사인회 개최하고, 홍보하고, 뭐, 팬미팅하고, 뭐 메타버스 선미화 클럽 오픈하고 뭐 읽어보면 그닥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무슨 대단한 건냥 막 포장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읽어보면 뭐 초대권 에어드랍, 비행비 숙박 제공, 뭐 이거는 이런 거는 나중에 돈을 일정 어느 정도 받고 진행을 하겠죠. 쇼케이스 초대권. 어떻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네, 멤버십 무슨 클럽 회원권 같은 거죠. 네. 대신 NFT마다 고유 넘버가 있거나 뭐 디지털 대체 불가능한 무슨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게 그건데, 네, 조금은, 네,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네. 하여간 뭐 대단은 뭐 메타콩즈라고, 네, 좀 핫한 NFT 관련이고, 식스코인, 뭐 현대 서울, 뭐 팬사인회를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름을 적어놨는데, 예전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어디 이력서 낼때 거기가 어디서 가서 알바만 해도 거기 일한 것처럼 잔뜩 적어놓고, 네, 그런 것들. 네, 뭐, 네, 하여간, 네. 민팅을 구매했을 코인은 클레이튼과 식스코인인데, 네, 식스코인은 무시하고, 네, 클레이튼 코인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식스코인도 코인론에서 원화 구매가 가능한데는데, 문제는 이체나 보내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클레이튼도 불편 안할 수는 없고요. 요즘 코인 뭐 관련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등록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갑은 클레이튼이니까 칼카스 지갑을 필요하고요. 일정은 23일 수요일에는 화이트리스트, 민팅 확정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21시, 21시 30분과 22시, 네, 1차 프리세일인데, 이때도 메타콩즈나 디피닉스 장기 예치, 뭐, 기타 등등, 티아라 NFT,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2차 프리세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수 있는 아무런 화이트리스트나, NFT, 그런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24일, 목요일, 네, 여기 나와 있죠. 목요일 22시에 3차 퍼블릭 세일을 하는데, 이때 민팅 가격은 더치 옥션 방식입니다. 더치 옥션, 일반적인 옥션은 낮은 가격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더치 옥션은 거꾸로 높은 가격에서부터 30분당 50클레이튼, 1클레이튼이 한 1,500원 되니까 75,000원씩 턴다운 된다는 거죠. 네, 550클레이튼. 550클레이튼이면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비싸죠. 네, 1만 개 하면은. 네, 화이트리스트 가격은 250클레이턴, 뭐 350클레이턴 이 정도 되는데, 프리세일은, 퍼블릭세일은 거의 두배 되는 가격으로, 네. 근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1초 만에 끝날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네. 3차 프리세일 때, 퍼블릭세일 때, 트랜잭션당, 네, 5개씩 오더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어디서 하냐. 그 링크는 보통 그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 뭐 채팅 사이트 같은 거예요. 네, 디스코드나 트위터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는데, 보통 디스코드에서 5분에서 보통 10분 전에, 네, 10분 전에 사이트 링크가 올라옵니다.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디스코드, 카카오톡, 트위터 방에서, 네, 알려준다고 하니까, 네, 10분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준비할 거는 칼카스 지갑이 필요하고, 그리고 클레이턴 코인이 있어야겠죠. 코인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수수료나 이런 것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는, 네, 550이면은 한 570 정도, 쉽게 정도는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근데 하나당 가격이 이 정도니까, 칼카스 지갑을 이용해가지고 민팅에 성공을 하면은, 네, 오픈 C에서, 네, 뜨겠죠.
네, 뭐 민팅이 성공한다 안 된다면은 코인은 출금이 되지 않고요. 며칠 전에 주말에 민팅을 했던 탁식 에이프죠. 네, 독 유인원인가요? 독 유인원 공식. 네. 380이죠. 110, 120, 130뭐 이런 식으로 민팅을 했었는데 380. 400도 넘었다가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거래된 액수고요. 270만 네. 클레이턴이 거래가 된 거죠. 네. 액수로 따지면 40번 메타공주 여자친구라 그러던데. 네. 뭐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기도 낳고 그러지 않을까 싶죠. 네, 민팅이나 NFT 구매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정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알고 안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선미화 클럽 링크 및 관련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24일 날 네,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